다음 순서는요. 네. 뉴질랜드 스타트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스타트업은 어떤 곳일까요? 짜잔. 네. 제가 아까 카카오 카풀을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회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회사도 자동차 공유 경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바로 타다라는 회사죠. 타다.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타다는요. 택시보다는 베니, 카니발 같은 약간 승합차들을 갖고 하는 이제 대목을 보았습니다. 빠르게 가려면 픽셀 타시고 서비스에 만족을 바란다면 타다를 이용해라. 바로 타다. 한글로 타다라고 써있지 타다라는 어플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지난 8일날 시범 서비스 개시한 서비스 타다입니다. 지난 8일날 10월 8일날 서비스 개시했고요. 우버와 미국의 우버와 중국의 우버를 할수 있는 비즈니스싱을 연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타다는 어플로 목적지만 입력하면, 목적지 입력하고 호출만 선택하면 지금 내가 있는 곳으로 바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편해요. 카카오택시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기사에게 승객의 호출력이 보여지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차량이 배치가 돼서 옵니다. 그래서 와서 그때 타고 가면서 할수 있는 거고요. 이 회사는 뭐냐면 여기는 어떤 회사냐면요. 여기도 역시 스타트업 기업이고요. VCNC라는 회사입니다. VCNC. 이 회사가 어느 회사의 자회사냐, 어떤 회사의 자회사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쏘카라는 곳이에요. 쏘카. 자동차 공유경제 회사라고 하면 쏘카라는 회사 아시죠? 예. 카쉐어링 업체 쏘카의 자회사가 된 회사입니다. 예. 쏘카의 자회사인 VCNC라는 회사가 타다라는 어플을 런칭하고 자동차 공유경제 서비스를 런칭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타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택시가 아니고 카니발 같은 차다 보니까 차를 탄 일반 대중교통을 타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차량을 제공하는 게이 회사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이 회사 역시도 서비스 시작하자마자 택시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승합 렌터카와 기사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업체 역시도 기존 업체와의 조율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범 서비스 하고 있고요. 예. 되게 재밌는 건요. 소비자가 이용할 때 이용 방식은 기존 택시를 예약하는 형태와 동일하지만 법적인 형식은요. 법적으로는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차량 임대 렌탈이죠. 렌트카 서비스. 최근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용하고 끝나고 나면 메일로 제가 이제 회원 가입할 수 있는 메일 주소로 요금 영수증과 함께 렌탈 임대 계약서가 옵니다. 그래서 자동차 임대와 운전사 간의 운전 영역 계약서가 메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억지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벅시. 주로 이제 공항 같은 데 이제 차량을 제공해 주는 공항 쪽으로 타는 지만 벅시라는 회사도 이렇게 했죠. 이거는요 내가 타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위한 차량 예약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를 타는 사람들은 어떤 차 번호가 몇 번인지 알면 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차를 예약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위해서 차를 예약을 대신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은 중국의 우버라 쓰는 비즈니스층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죠. 여기는 크게 세 가지 클래스로 예약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베이직, 그리고 어시스트, 그리고 플러스가 있습니다. 베이직은 일반적으로 택시 타듯이 빨리 지금 바로 예약해서 바로 차 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쓰는 게 바로 베이지 클래스고요. 어시스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승합차다 보니까 휠체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분들을 이용할 수 있게 휠체어 필요로 하는 노약자분이나 장애인분들을 쓸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어시스트 모델이고요. 플러스는 고급 택시처럼 쓰고 싶다. 그러니까 약간 비즈니스 형태의 고급 택시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요금 체계가 조금씩 다르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8일날 시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현재 서울에서도 연신내 같은 데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원하는 곳에 바로 배치가 안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아직은 차가 더 비싸요. 택시보다 약20% 정도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베이지 코스, 어시스트 코스, 플러스 코스가 있는 거는 이건 뭐냐면 회사가 이 서비스를 매뉴얼화 시킨다는 거예요. 매뉴얼화 시킨다는 건 뭐든 프랜차이즈가 되기 때문에
어떤 차를 타도 비슷한 서비스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빠르게 가려면 택시를 타시고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싶으시면 타다를 이용하라고 한게 바로 이겁니다. 어떤 클래스의 서비스 이용해도 어떤 운전사를 사더라도 거의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서비스의 만족도 굉장히 높다는 게이 회사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택시 타는 거 말고 조금 더 고급진 거나 조금 좀 특수한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고자 한다 그러면 타다라는 서비스도 이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의 서비스가 이제 카카오 서비스를 이제 모집하는 광고를 본날 바로 타다라는 서비스를 또 소개하네요.